내일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습니다. 개미들이,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개미들이 끝이 없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는 개미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개미도 있고, 이 법당 올라가는 계단인데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. 이 행렬이 옛날에 뭐 임금님 행차하듯이 자 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엄청납니다. 이게 지각의 어떤 변동이 있으면 개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인데, 미루어 짐작을 해보니까 내일 아마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.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끝이 없는 개미들의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안으로 해서 저 안으로, 어우 이건 뭐 대단합니다. 이거 이거 보세요. 이야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, 예전에도 산신각에서 이런 현상을 제가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, 이 엄청납니다. 개미들 행렬이 이 사람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의 크기의 개미들이거든요.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먹이를 문 개미도 있고. 네, 혹시 기상이변이 있을지 모르니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